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오늘 말씀을 전체 말씀을 보실 텐데요. 말씀은 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에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우리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 학과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산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득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은 아세아의 아들 예아라와 부소디아의 아들 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장을 달고 장세와 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황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장례식장에서 박수를 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양 정서로는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평소에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존경을 받으신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사모하고 또한 지켜보았던 존경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관이 그 시신이 있는 관이 나갈 때 이렇게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존경받는 인생이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서 박수 치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그걸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은 아무래도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나열시키시면서, 보이시면서 박수받을 만한 인물이다. 박수받을 만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박수치시고 우리들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박수치시는 이름들이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참 예상치 않았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이름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거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3장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 이름들 모릅니다. 쭉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도 거기서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상치 않았던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름들이 지금 쭉 우리 앞에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한 분이 쓰셨어요. 궁극적으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쓰셨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분이 쓰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진 이름들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나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야, 이 사람들은 내가 박수치고 싶구나 하면서 쓰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3장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3장을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성경책이 한 장입니다.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가 어디서 무엇을 지었고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는데 다양한 이름들로 되풀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말씀을 본다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 아니면 그냥 페이지에 적혀있는 어떠한 교과서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냥 좀 지루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박수 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적어주셨을 때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서 그렇죠. 감탄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3장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박수 쳐주시고 있는 이름들이구나. 근데 원래 이 3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수 있는 인물들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느헤미야 강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았지만 이 100년에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으로 추방을 당했다가 이제 역사가 막 뒤바뀌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미 또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이 흐를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도 학계 선지와 같은 분이 막, 그냥 스가랴 선지 같은 분이 막 사람들을 동원시켜갖고 참 어렵게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자체는 완전히 황폐된 모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 그러한 구약의 그 역사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서야 되는데 전혀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이 깨닫고 이 장에 맞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동원이 되어서 우리가 합시다 하면서 연합된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고, 자 오늘 보고 있는 3장에서는 이들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일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박수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아니었어요.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업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입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국보다 작은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보다 작은 하나님, 그 지역에 서 있는 위정자들보다 작은 하나님, 그들이 무서워서 이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합시다 하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한 비전, 한 목적을 향해 막 움직이고 있고 이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래는 진짜 예상치 않았던 백성들이에요. 진짜 그냥 역사에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살기에 바빠서 어려움에 그냥 묻혀가지고 묻혀있는, 눌려있는 백성들로 지나갈 수,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들로 변하게 되었는가. 이게 3장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시 있었다가 확 이제 없어져 버리는 안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원한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돌릴 수 없어요. 리와인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건 과거에 집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
오늘이 그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을 그럼 과연 하나님이 박수치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살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나의 창조자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박수칠 수, 하나님이 박수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우선순위입니다. 새로운 우선순위. 다 같이 시작. 새로운 우선순위. 새로운 우선순위. 여러분,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과 후에 아주 현저하게 보이는 모습이 새로운 우선순위였습니다. 전에는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나의 안건, 나의 아젠다, 나의 계획이 다였어요. 지금 그거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다음에 확실하게 바뀌어진 게, 전에는 나의 계획, 나의 아젠다, 나의 그 상황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어차피 인생은 초이스입니다. 인생은 선택에 있어요. 우리가 열 가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선택이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이건 우선순위가 이것을 좌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끌려가고 흘러가고 묻혀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때 하나님의 사업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즉 이 예수가 태어나실 예수님이 오시게 될 유대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데 유대나라의 심장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아무도 100년 동안 상관을 안 하는 것이요. 아무래도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특별히 나라를 옮기신 분들, 이민했다가 또 다시 오신 분들,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그 역사판이 그동안 계속 바뀌면서 지금은 그때에 그 유대 지역에 이 위정자로 서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여기 상충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도 조용히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사실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는 것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아니다. 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살 수 있는 존엄성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이라는 새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에 급급한 새들 가운데, 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 매일 날갯짓을 하고 있는 새들 가운데서 꿈같이 살았던 어느 한 갈매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나르고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서 날개가 시리도록 저 높은 곳을 나르는 그러한 새였습니다. 참 다르게 살았어요. 더 존엄성을 찾으려고, 의미를 찾고 살려고 했던 그 상징, 알레고리죠, 알레고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 백성들이 그러한 트랜지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진짜 바빴어요. 그리고 분주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것 이상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즉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예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셨지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라, 그들에게 입히시느라, 그들의 병을 고치시느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시느라고 그의 몸이 완전히 그냥 부서질 때까지, 피곤할 때까지 일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저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먹이며 치유하며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다,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맞다, 너희들이 치유받아야 된다. 맞다,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내가 도우리라 하시면서도 주신 말씀. 그런즉,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통치권이, 법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그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 가치관을 따라 살 때에,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 나의 영역에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주부면 주부로서, 이 교육계통이면 교육계통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퍼뜨리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살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비추는 것이죠. 자, 이게, 이걸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문자를 받으신 분들, 이제 750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어제, 제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장대한 글을 쓸 수도 없고, 이게 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되풀이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좀 다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기도 제목을 드릴 것인가.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포커스하면서 이제 이번에 계속 문자를 보낼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어떠한가, 그냥 영적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연합의 도구로서의 기도문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연합의 도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역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영역, 어제는 가정이었고 오늘은 이제 정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른 영역으로 이제 일주일, 그 일곱 개 영역을 그런 식으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 어디까지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 기도에서 먼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기도에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일도 기도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것만 하다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봐도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기도에서 반영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게 되면 내 생각이 그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볼 수 있는 이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맞다 기뻐하시고 박수쳐 주시는 모습이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인식. 자, 이게 느헤미야 등장 전과 후에 아주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는 제각기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제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제각기 살다 보니까 제각기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것이 염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은 이들이 공동체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요. 우리가 8절까지만 보았지만 3장 전체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인데 3장 전체를 보면 40개가 넘는 그룹들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그룹들은 가문으로 소개가 됩니다. 가문으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이런 식으로 가문의 그룹이 나오고 있고 어떤 그룹들은 이렇게 그 지역별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 그룹들이 나와서 또 그곳을 중소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8절에 나와 있듯이 8절에 보면은 그 금장색. 오케이, 금장색. 금을 만드는 골드스미스. 자꾸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죠. 금을 만드는 사람, 또 향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금세공인. 제가 써놨네. 금세공인. 하도 제가 기억을 못해. 금세공인과 이 향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로 엮어진,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페셔널들이죠. 기술로 엮어진 프로페셔널 그룹들이 또한 소개가 되고 있고. 또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소명으로 엮어진 그룹들이 나오고 있고. 12절에 보면은 살룸의 딸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보통 이런 그 이름들이 나올 때 남자들만 나오는데 이게 그 유대의 풍습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이 나오고 여기 3장 리스트에도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남녀노소가 같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40개가 넘는 아주 디테일한 그룹들이 다양한 그룹들입니다. 프로페셔널, 그들의 그 전문성이 다양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양하고 그들이 가문이 다양하고 그들의 소명이 다양하고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이 다양한데 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흰 개미들이 언덕처럼 쭉 쌓아올린 집들이 보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제 키보다 저렇게 높은 언덕들인데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왜 있나 이렇게. 근데 이게 흰개미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데 가보면 선교지를 가보면은 항상 그 특별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현지인들이 이제 귀한 손님들 오시면은 그들의 이제 방법으로 음식을 준비해 갖고 가장 좋은 희귀한 것을 그 대표성이 있는 자에게 주면 그럼 제가 항상 저한테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비유가 강해서 다행이지 저는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에는 고유한 맛이 있다고 저 믿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문제지 눈 감고 먹으면 다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난 걸 다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좀 민망스러워서 몇 가지는.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 드릴게요. 언제 한번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 갔는데 현지인들이 저 그 흰개미 그 집을 파가지고 거기 여왕개미를 잡더라고요. 이만한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기름에다 튀겨갖고 귀한 선진으로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만해. 그래서, 오케이,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눈 감고 쫙 먹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 이 그, 불란서에서 먹는 달팽이 요리도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번데기도 비슷하고 아주 맛이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아주 인조이 하면서 먹었는데, 눈 감고 잘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대접을 받고 이분들이 이제 이 개미집을 팠잖아요. 파가지고 제가 그 안을 좀 들여다봤는데 희한합니다. 이 흰 개미들은 태양을 못 봅니다. 태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이루고 있는 사회를 좀 봤는데 대단해요. 그 안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태양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사를 합니다. 이 그 버섯 농사를 해요. 버섯 농사. 그래서 보니까 버섯 농사 부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걔네들만 해요. 그리고 농사는 얘네들이 하는데 거기서 난 버섯과 잎사귀를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나르는 개미들이 또 있어요. 종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큰 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침범자들과 싸우려는 거죠. 이제 침범자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고 또 파헤치니까 얘네들이 막 그냥 이빨을 걔네들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요 그룹이 또 따로 있구나.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한 새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널스리 잡을 하고 있는 개미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얘네들만 따로 있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온도를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는 그 특별하게 생긴 그 개미놈들이 있어요. 보니까 구멍을 여기 착착 녀석들이 이렇게 내면서 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창조주가 주신 엄청난 지혜구나. 개미인데, 보잘것없는 개미인데 이러한 엄청난 사회를, 도시를 이루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잠언서를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배워야 될 것 중에 이게 아닌가. 보잘것없는 개미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개미들인데 합해서 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니까 이 거대한 자신들의 사회와 도시 플래닝을, 시티 플래닝을 이루고 이 거대한 제 키보다 높은 그러한 집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합하느냐 보니까 이 여왕 개미를 보호하고 여왕 개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살게 하여서 자신들의 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이것으로 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여왕을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잡아먹었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기 때문에 양심에 걸려갖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 개미에게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유대 백성들이 100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엄두가 안 났어요. 누가 시작할 거예요, 누가? 아무리 여리고에 살고 있는 지역들이 모여갖고 힘을 쓴다고 해도 그 지역뿐만입니다. 아무리 이 가문이 일어나서 그들이 해도 그 지역뿐만입니다. 이 거대한 성벽을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누가 시작을 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100년 동안 아무도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합하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이 작업을 52일 만에 끝냅니다. 52일 만에. 100년 동안 못하고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로 움직이니까 52일 만에 프로젝트가 끝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쭉 보았지만 내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어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곧바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는 거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센트럴한 우리의 페이트가, 우리의 센트럴 페이트가, 우리의 중대한 중심되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것과 거기에 연결된 즉각 연결되는 당신의 공교회, 당신의 교회, 공동체 교회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믿는 것과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만 신앙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명확합니다.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다. 머리이신 한 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교회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고 다양한 기질을 갖고 다양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우린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블루프린트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요. 기도가 합해질 때 파워풀합니다.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갖고 기도해도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750명이 넘게 오늘까지 하면 이제 더 많은 숫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믿습니까?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의 도구로서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연합의 도구라는 사명을 주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연합의 도구의 중요한 역할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고 단체들과 교회들과 교단들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독립교회로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이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 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시대적으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구나. 제가 오늘 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몇 절만 보면서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5절을 주목하고 싶었어요. 5절에 한 그룹이 나오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중수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는 이들이 하였다, 이들이 하였다, 이들이 하였다, 40개 넘는 그룹들이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그룹을 드고와 있는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더라, 않았다라고 말씀이 하나 있죠. 5절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구태이로 말씀을 왜 쓰시는가? 하나님의 안타까우니까.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동원시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백성,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한 그룹이 하지 않아야 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그렇죠? 한 그룹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 전날 밤에 기도를 하셨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온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가 다 끝나셨을 때 그 기도 세 번이나 가서 그들을 깨우며 야, 한시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너무나 실망했던 제자들인데 기도가 다 끝나면서 일어나셨을 때 그들을 같이 부르시죠. 얘들아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오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을 하러 가자. 같이 가십니다. 같이. 전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밤새도록 같이 기도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덤벙거리는 제자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일은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영광을 같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영광 같이 누리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타까워서 같이 하자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양의 장례식 얘기를 좀 했죠.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요사이는 거의 많이 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양 가보면은 이렇게 그 매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소천한 후에, 소천 당한 후에 매장을 하는데, 매장을 하면 꼭 거기에 비석, 기념, 그분의 그 비가 서 있습니다. 비가 서 있죠? 그 비를 잘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고 날짜가 딱 둘만 나와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와 세상을 떠난 날짜. 태어난 날짜와 세상을 떠난 날짜. 가운데는 빈칸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갔다? 빈칸. 영원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예요. 태어나고 떠난 날 가운데는 빈칸입니다. 그럼 그 빈칸이 무엇으로 채워지냐? 이게 답니다. 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날짜 가운데의 나의 빈칸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인가? 우리는 이 두 인비트윈에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게 다 없어져요. 빈칸만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 지나가면 빈칸만 남습니다. 아무리 큰 것을 했어도 빈칸만 남아요. 근데 그 빈칸에 내가 무엇으로 담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박수쳐 주실 그러한 일로 내 생애를 살았는가? 영원한 입장에서는 그게 답니다. 우리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파묻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세월 지나가는 대로 사는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에 모든 것을 급급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확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박수를 받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새로운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과연 나의 우선순위인가? 이게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생각과 삶으로 이어지는가? 새로운 우선순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이 공동체로 움직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이 되었어. 언젠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민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신 예수님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자녀를 키우고 무엇을 위해 오늘 분주하게 사는 것인가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지나가면 끝나는데 주여, 오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방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방을 통해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고, 사랑방이 모여 교구가 이루어지고 교구가 모여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동체에 대해 깊이 생각을 못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그 청사진 안에 우리 자신을 넣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자원과 기도와 영성을 합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도구라는 중요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일어나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